이번 시간에는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와 레퍼런스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둘을 사실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포인터와 레퍼런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코드에서 포인터는 네이티브 힙상의 특정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포인터는 고정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임의의 데이터가 이 메모리 영역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여기에 객체가 있어야 된다는 규칙은 없는 거죠. 임의의 데이터, 객체 이외의 임의의 데이터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메이드 힙상에 있는 객체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객체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객체는 가비지 컬렉터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드 힙상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주소가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주소를 갖습니다. 여기서 현재 obj라고 하는 변수는 my data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garbage collection이 발생을 한다면 이 객체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동하게 되면 이 obj라고 하는 레퍼런스는 새로운 주소, 새로운 my data 객체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객체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MyData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런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밸류를 하나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밸류 하나를 MyData 클래스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lear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MyData를 뭐한 10만 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yData라고 하는 객체를 한 10만 개 정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MyData 객체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 이 데이터의 값을 5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밸류의 주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메서드를 unsafe 메서드로 만들고 여기서 fixed를 써서 이 데이터 밸류의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밸류의 data.value의 주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p라고 하는 인티저 포인트에다 넣고 우리가 이 인티저 포인터를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무엇인지, 그래서 p의 주소를 인티저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fixed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메이즈 힙상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fixed를 사용해서 데이터라는 객체를 고정시키고 고정된 상태에서의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fixe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러는 unsafe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러인데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의 속성에 가서 여기에 빌드에서 allow unsafe code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다음으로 이 10만 개의 객체를 만든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만 개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한 개의 객체를 만들고, 다시 한번 10만 개 객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후에 garbage collector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ollect 메서드를 사용해서 garbage collection을 강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arbage collection이 일어나면 이쪽 10만 개와 이 밑에 있는 10만 개가 지금 garbage로서 인식돼서 collection이 될 거고, 근데 이 데이터 부분은 아직 이 스코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소를 다시 한번 이 밑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동해서 새로운 주소를 갖는지를 여기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고 new 프로그램의 reference로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여기서 breakpoint를 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가 서로 다른 주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객체가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made heap상에 있는 객체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힙이 아니라 메이지드 힙상에 있는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